경제톡톡톡입니다. 이번 겨울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총 59만 2천 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겨울철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해 자가용으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구입 비용, 기름값을 모두 법인이 내고 세금 감면까지 받는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건데 이런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 7월부터 눈에 확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새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차량은 연 15만 대 정도로 공공기관은 모든 차량, 민간기업은 자가용에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10년 만에 분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PC와 스마트폰 등의 수요 부진으로 메모리 수요가 줄고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탓입니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97% 급감한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 또한 부진한 성적표를 받게 되면서 한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